연초 지지부진했던 해외 건설 수주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벌써 40억 달러를 수주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해외 건설업계는 더욱 박차를 가해 4년 연속 300억 달러 돌파는 물론 다시 500억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남영 기자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올해 해외 건설 수주액은 38억 달러입니다. 어느새 작년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작년 2월 15일까지 수주액은 41억 달러입니다. 개묘년 첫달 해외 수주액은 약 7억 달러에 그쳐 업계의 걱정을 키웠습니다. 새해 첫달 수주액이 10억 달러를 넘지 못한 건 지난 2005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수주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대우건설이 이달 초 약 6억 달러 규모의 나이지리아 정유시설 보수공사를 확보한 데 이어 DLENC와 GS건설도 각각 싱가포르와 중국에서 수주 당부를 전했습니다. 여기에 SK에코플랜트와 일진전기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해외건설 업계는 신규 사업을 추가 확보해 올해 수주 목표액인 350억 달러 달성은 물론 2027년까지 500억 달러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해외 건설의 수주를 민간과 공공이 함께 뛰어서 해외로부터 좋은 소식을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원팀 코리아 패키지로 오는 27년까지 해외 수주 연간 500억 불을 달성하고 세계 건설 시장의 4위로 올라서서. 하지만 무조건적인 장밋빛 전망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 발주 감소와 고질적인 문제를 꼽히고 있는 금융 지원 부족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늘 따라다닙니다. 앞으로 해외 건설의 성패는 역시 파이낸싱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다양한 그 파이낸싱 패키지를 만들어서 해외 건설 업체를 지원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주택 사업 부진을 해외 건설로 만회하려는 건설 업계와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계획이 순항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남영입니다.